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출시될 예정인 신규 가젯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저번 주 가젯 미리보기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가젯 중에 브롤스타즈 공식 영문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투표에서 높은 표를 받은 두 개의 가젯이 출시가 되는데요. 저번 주에 출시되지 못했던 니타의 두 번째 가젯 그리고 스프라우트의 두 번째 가젯도 투표 명단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경쟁 가젯 브로게의 두 번째 가젯과 카레의 두 번째 가젯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뭐 니타랑 스프라우트 거는 저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실 거고 오늘은 브록과 카레의 두 번째 가젯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브록의 두 번째 가젯은 로켓 연료라고 해서 다음 공격이 더 크고 빠르고 폭발 범위가 커진 메가로켓을 발사한다고 되어 있죠? 메가로켓은 벽도 파괴할 수 있고 100%의 추가 피해를 준다 그러는데 일반 공격의 두 배의 피해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록의 두 번째 가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일반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1540의 데미지가 들어가죠? 하지만 가젯을 쓰고 다음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강화된 로켓이 발사되게 됩니다. 일단 사정거리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똑같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젯을 쓰고 사용하는 로켓은 더 빠르게 날아가면서 벽도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공격의 두 배인 3080의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눈치채셨겠지만 가젯으로 강화된 일반 공격을 한 뒤에 네이팜 로켓 스타파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네이팜도 깔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록의 첫 번째 가젯은 완벽한 생존기 그리고 두 번째 가젯은 더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레의 신규 가젯인데요. 갈고리라고 해서 다음 공격에 곡괭이를 갈고리처럼 사용해 일반 공격의 최대 사정거리까지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가젯 역시 인게임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가젯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격을 하면은 칼이 일반 공격의 최대 사거리까지 같이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 공격을 던지면서 데미지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가젯 쓰고 일반 공격을 하는 도중에는 궁극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궁극기는 끝 지점으로 간 뒤에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기가 있을 때 적한테 딱 붙어서 궁극기를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견제하다가 가젯 바로 쓰고 날아가면서 바로 궁극기까지 이런 식으로 최고의 콤보를 넣을 수 있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일단 곡괭이를 던져놓은 뒤에는 가젯을 써도 이동 안 하고 그 다음 공격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젯 쓰고 일반 공격했는데 발고리가 벽에 막힌다 하면은 벽에서 당연히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벽 바로 앞에서 공격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막히고 튕겨져 나오네요. 다시 한번 뭐 아무 변화가 없죠? 벽 바로 앞에 써가지고 원거리 브롤러 같은 애들 잡을 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견제해도 되겠네요. 칼이 피가 높은 편이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 신규 가젯을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록이 잘 쓰이는 이 더블 트러블 솔로 쇼다운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니타 오는데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거는 그냥 잡아도 되겠다. 가젯 아껴줄게요. 일단은 야 큐브 너무 많은데 애들이 AI들이 큐브를 안 먹어가지고 큐브 너무 많다. 자, 애들 어딨냐? 일단 애들부터 잡아봅시다. 자, 이거 때려주고 자, 가젯 쓰고 데미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폭딜까지 넣어주면은 금방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워큐브를 먹으면은 가젯의 데미지도 세져요. 이거 저격해볼까? 이런 식으로? 오, 미사일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맞추기 좀 쉬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일반 공격의 두 배의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워큐브를 먹으면은 데미지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궁극기 쓰면 작겠는데 그냥? 가젯을 썼어야 됐는데. 아, 자, 프로볼에서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이게 벽을 뚫을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가젯이라서 이런 벽을 뚫어야 골넣기 쉬운 같은 경우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공 차놓고 이거는 궁극기로 뚫어도 되긴 하는데 서리 잡아주고 그냥 예시용으로 한번 이렇게 뚫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넣어버리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궁극기 없을 때도 깜짝스럽게 벽 뚫고 적들 잡아버릴 수 있죠. 와, 터졌다. 오케이, 나이스. 와, 엄청 센데 이거? 자, 이거 미타 있는데 잡아줍시다. 이거 야, 자, 이거 수비 되지 우리?
오케이, 소개 되고 다른 애들 이제 가볼게요. 야, 애들 무빙 작살 난다 지금. 자, 이거 뭐야, 니타 뭐야, 니타 잡아, 니타 잡아. 오케이, 잡아주고. 자, 이거 나머지 한번 가재세. 아 빗나가 버렸네. 아, 이게 근데 아, 저는 도주기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가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가재 또 한방 파워가 있으니까 좀 더 폭딜 넣는 데 치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가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 막 못 맞추면은 좀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커가지고 양날의 검일 것 같습니다, 완전. 자, 이번엔 칼의 두 번째 가젯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의 두 번째 가젯은 아무래도 적들한테 딱 달라붙는 거라서 두 번째 스타퍼랑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로크 패스 넘어가지나 이거? 자, 이거 쓰면은 로크 넘어가지네? 일반 공격 자체는 로프 펜스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로 이런 식으로 가젯 쓰고 로프 펜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호수청구 맵에서 센터 큐 먹는데 게이득이겠는데? 이거 전략으로 사용하면은 나 엄청난 전략 발견했고요. 오, 자, 이거 그리고 도주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방금처럼 엘프리머가 딱 붙었다 그러면은 도망가준 역할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 가젯 쓰고 저 가가지고 궁극기까지. 오야, 제가 자, 여러분들 이 맵에서도 칼 두 번째 스타파워를, 아, 두 번째 가젯을 좋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금고를 빠르게 깨기 위해서 첫 번째 스타파워를 들고 나왔거든요. 때려주고 이거 그냥 가젯 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금고 때리고 숨고. 자, 이런 식으로 방금 뭐 가젯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물 넘어와서 그냥 데미지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 센 거 맞냐 이거? 야, 제키 일단 빠져주고 도망갈 때도 뭐 가젯을 이용해서 도망갈 수 있겠지만 좀 아껴줄게요 이거는. 자, 그러고 아야, 나 가젯 썼는데 지금? 제가 도망가리다. 나 모르고 잘못 가젯 눌렀거든? 이게 궁극기를 쓰고 나도 가젯이 남아있네요 보니까. 다음 일반 공격을 하기 전까지 가젯 효과가 그냥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자, 이런 거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상대방 3명 다 넘어올 때 이렇게 금고 와서 때려줄 수 있는데, 칼 자체가 여기서 금고를 때리기에 좋은 브룰러는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강물이 있는 그런 지형 같은 경우도 칼 두 번째 가젯을 써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솔직히 니타랑 스프라우트 가젯은 평생 못 나올 것 같아. 이 브록 가젯이랑 칼 가젯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네가 투표를 더 높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 칼 가젯은 일단 확실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투표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의 신규 가젯, 칼의 가젯과 브록의 신규 가젯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브록 가젯도 그렇고 칼의 가젯도 그렇고 두 가지 다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가젯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규 가젯 투표 꼭 참여하시고요. 금요일날 출시가 되니까 좀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골반